짠돌이도 이런 짠돌이가 없어. 참아,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짜, 짜. 오늘 네? 누구예요? 안녕하세요. 밥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끓이면요 참 차지고 맛있어요. 국에다가 소금을 안 넣으면 국이 돼요. 소금 여기 다 있잖아요. 여기 다 소금이요. 선희령. 1년에 한 40kg는 먹을 게 아마. 염점에서 어른들 밑에서다가 같이 일을 했었어요. 음식을 먹을 때 소금하고 먹으니까. 그래서 지금도 전 그 시절을 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나날이 볶게 때 소금이 떨어지면은 시름 맞아가지고 일이 안 돼요. 한참 일을 시켜도 먹어야지. 먹을 만해요. 나도 한번 먹어보자. 초음파 내시경 검사 결과로는 아직까지 심각하지 않습니다. 소금을 많이 드셔서 아마 고혈압.
같고요. 그다음에 위가 밀양성 위염이라고 해서 위가 좀 군데군데 좀 많이 헐어 있습니다. 그래서 약을 좀 드셔야 되고요. 아버님, 검사 받아오시니까 어떠세요? 뭐 속 온 저기가 다 나쁘다고 하니 소금을 좀 줄여야 되었습니다. 신경은 뭐 당연한 기지만 이제 내 아주 다짐을 해야지요. 조심하실 거예요? 예.